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왕자 한찬성입니다. 오늘은 맥에서 아이폰을 미러링 하는 것과 삼성 핸드폰을 맥으로 미러링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맥북을 아이폰으로 USB를 통하여서 연결해 주세요. 맥북에 있는 퀵타임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위에 파일에서 새로운 동영상 녹화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 버튼 옆에 아이폰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의 화면을 컴퓨터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USB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연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러링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USB를 통하여서 연결하였기 때문에 전원도 공급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삼성 핸드폰의 사이드 싱크 앱을 설치하셨다면 이제 맥에서 사이드 싱크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사이드 싱크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여기 보면 사이드 싱크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 여기를 눌러주세요. 좀 내려보시면 PC버전이 있고 맥버전이 있습니다.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버전을 다운로드 하십니다. 자, 다운이 되었다면 사이드 싱크를 설치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스템 환경 설정을 눌러주시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여기서 손쉬운 사용 중에서 사이드 싱크를 먼저 눌러주셔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동의. 설치하실 때는 핸드폰과 맥에서 USB를 먼저 빼놓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 계속. 설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닫기 눌러주시고요. 휴지통으로 이동. 설치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떴지만 그래도 종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 다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인스톨 계속 아까랑 똑같습니다. 동의, 설치. 또 실패했다고 뜨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종료. 그 상태에서 사이드 싱크를 눌러주시고요. 네. 닫기를 눌러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핸드폰에서 갤럭시 핸드폰에서 사이드 싱크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USB에 연결해주세요. 사이드 싱크는 USB로 연결할 수도 있고 같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USB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안정적인 것 같아서 USB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위에 전체 화면 누르시면 최대화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 핸드폰에서는 꺼져 있고 지금 노트북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이 복제가 돼서 미러링 하려면 오른쪽 여기 보시면 사진 모양 있죠? 이걸 프레젠테이션 모드 실행을 눌러주시면 제 핸드폰에서도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에서도 동시에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나가시고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에서 먼저 사이드 싱크를 눌러 주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설치할 때 중요한 것은 USB를 핸드폰에서 뽑아주세요. 그래서 먼저는 설치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설치를 할때다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결하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맥에서 아이폰을 미러링하는 법, 그리고 또 맥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이렇게 미러링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